오늘의 고민기는 네. 이저 프라 있죠. 체코 프라. 프라에서 훈련을 받아본 강아지래요. 아, 외국물을 좀 먹어. 예예예예. 소나? 이 체코는 말이죠. 물반 고기반 하듯이 사람 반 개 반이라. 아 강아지 진짜 많아. 아니, 한 37%가 개를 키우고 있대요. 예. 그리고 뭐 카페 이런 데 가면요 물 주잖아요. 사람한테 먼저 아주 개한테 준대요. 그 정도로 개 천국이 천국. 그런 곳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하니까 더 궁금하기도 하다. 그래서 한번 영상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네. 쯤마 우리 노래할까? 노래할까? 심바. I am your king. Remember. 쟤는 장기인연인데. 저희 반려견은요 이름은 심바고요 셔틀랜드 십독의 쉘티라고도 부릅니다. 애기네 한 살인데. 남자친구가 있는데 결혼을 약속한 사이여서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프라하에서. 와, 훈남이신데요? 남자친구가 먼저 반려견을 키우자고 해가지고 우선 찾아보다가 그 남자친구가 원래 콜리나 보더콜리를 데려오고 싶었는데 저 제가 처음 키우는 애견 너무 커가지고서는 주변에 찾아보다가 쉘티라는 아주 이쁜 종이 있어가지고서는 쉘티 쪽으로 이제 분양을 받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찾는 분들이 진짜 많겠어요. 폴란드에 가정 브리더를 찾아가지고서는 폴란드까지 한 6시간 걸려서 갔거든요. 폴란드에 엄청 시골 동네였거든요. 완전 시골에 마당 엄청 큰데 새끼 세 마리랑 엄마 견이랑 같이 놀고 있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막내래요. 그래서 제일 작은가? 와, 너무 귀엽다. 프라하로 와서 심바와의 주 생활을 했고 오, 멋있다. 유럽 멍멍이. 지금은 제가 휴가차 나온 한국에 저와 같이 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 비행기에 같이 왔구나. 아, 그 이거 놀아주세요. 놀아주세요. 놀아줄 거예요. 저희 가족은요. 저와 프라하에서 온 반려견 심바, 그리고 엄마, 여동생, 반려견 푸들 레오, 군대에서 휴가 나와 심바에게 물린 남동생, 그리고 업무차 지금은 해외에 계시지만 곧 입국 예정이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식구가 많네요. 처음에 데려왔을 때는 레오하고 싸울까봐 그게 가장 걱정이 됐거든요. 근데 레오하고도 잘 지내고 예뻐요. 어머 세상에. 심바야 우리 아빠 볼까? 아빠. 아, 아빠. 아빠 어디 있어? 안녕하십니까? 심바. 심바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산책 나갔다 왔는데 프라하랑 폴란드에서 했던 산책보다 훨씬 좋아. 진짜? 근데 집안에서는 훨씬 고쳐야지.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그러니까 저희 집에 외부인이 들어오면은 너무 심하게 안 좋은 문제들이 다 나와가지고 완전 바뀐 것 같아요. 180도. 난리네. 엄청 짖네.
어, 그러네요. 영상하고 다르네. 친한 사람한테는 착한 강아지인데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너무 돌변한다고 해야 되나? 막 약간 이중인격? 여자분은 잘 모르겠는데 남자분이 움직일 때, 뭐 방에서 나올 때, 어디를 그냥 갈 때, 뭐 앉았다가 일어날 때, 그때 모든 움직임에 다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남동생이 군인인데 휴가를 나왔어요. 그래서 심바도 처음 보고 이 집에도 처음 오게 되고 한 10일 정도 나왔었는데 10일 동안은 계속 그런 문제 행동을 일으켰어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입질이에요. 아, 보호 장벽이 잘했네. 괜찮으세요? 아, 나 순간 물리신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야, 불안해. 그러니까 나도 불안하네. 나는 근데 심바가 걱정이 아니야. 아빠가 걱정이지. 맞아. 아빠 여기 오자마자 심바 달겨들면 확 굳지 않을까? 아빠가 걔한테 그 옛날에 시베리안 허스키한테 물리고 나서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절단이 안 된 게 다행이시다. 아빠가 이제 거의 4개월에서 5개월 만에 들어오시거든요, 해외에서. 근데 저희는 물론 가족이지만 아빠는 이제 외부인이잖아요. 심바가 보기에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남자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많죠. 얘가 이렇게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짖고 이러면 아, 굳을 것 같아. 굳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아빠도 아빠 그렇게 무섭댔어. 아빠도 그렇게 얘기해서 무섭다고. 아니 일주일 지내보고 아픈데 계속 그러면 네가 나가야지. 근데 지금 잡으셨네. 무조건 붙여야 돼. 거의 가족이 다 같이 모이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저도 외국에 나가 있고 아버지도 외국에 나가 있고 그리고 저희 다 세 남매 다 나이가 들어서 한 번에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한 번 모일 때 좋은 추억을 많이 많이 쌓고 싶은데 심바가 그거를 망칠까 봐.